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수예배 때 입은 옷과 똑같이 입고 또 우리 새벽 예배를 또 녹화를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비슷하죠.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었죠. 사실 이 사울,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참 못되고, 그죠? 성질도 고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였죠.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사울의 외모가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준수해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준수했다. 키도 컸다. 예. 그래서 진짜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울을 따라올 자가 없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다,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울의 외모만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매우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이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 명했을 때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내를 돌아다니며 이 암나귀 찾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젊은 시절의 사울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아마 이 사울의 이 명성이 좀 있었나 봐요. 사울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 많이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우리 가족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울은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기에 충분한 실력과 자질과 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랬던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사울이 왕이 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되었죠. 사울은 교만해졌고 욕심이 많게 되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울의 모습들.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의 그 인기에 그냥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기,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선택을 하신 걸까요? 사실 여긴 좀 많은 신학적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운명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될 팔자야.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야. 하나님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처음부터 배신할 줄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두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눈 삼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는 바로 우리들이 선택할 몫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후에
자신의 자식들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더 훌륭한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를 아름답게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가장 위대한 두 왕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울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시절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와 힘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정해진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줍니다.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섯 달란트 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 묻고 게으르게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기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던지 간에, 어떤 기회와 능력을 부여받았던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기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땅속에 묻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충성되고 준수하게 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후회는 하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장로로 세운 것을, 권사로 세운 것, 집사로 세운 것을, 이 귀한 기회를 준 것을 후회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듣지 않는 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작은 일에, 작은 시간에 숭성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충성되이 여기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기회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에서 또 우리 10월 첫날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